你好。안녕하세요。지금약간접속하는데약간그신호가좀안잡혀서살짝버퍼링이있었던것같아요。지금여기는제가지금묵고있는그곳에산책로라그래야되죠산책로보시면산책로가있습니다네지금여러분들이렇게4시에약속을하고만나뵙게되니까사실어떤말을할까고민을했었어요근데사실또5월이잖아요5월은푸르고또보시면은꽃이이렇게되게만발했습니다지금5월은또스승의날도있고요어린이날도있고요또뭐가있나요많은날이있죠많은날이있는데 어버이날도있고요너무너무이렇게좋은날에좋은봄에여러분들이랑이렇게함께걸어다니면서뭔가기운을봄기운그런걸얻고자지금 V앱 을켰습니다컨디션은괜찮아요컨디션굉장히좋습니다오늘쉬는날이야사실쉬는날이라여러분들이랑같이이렇게걸으면서 나무와자연과함께이렇게여러분들찾아뵈려고오늘이렇게쉬는날이라서이렇게진행하게됐고요제가또하고싶은말들을좀적어놨는데좀보면서할게요여러분들왜냐면이렇게여러분들이질문하신거나이런것들에대해서조금좀정리해놓은것들도있고요그래서이렇게좀보고하면은여러분들이랑같이대화하고소통하는데되게좋지않을까생각을해서좀적어놨어요맞아성년의날부부의날그래특별한날들이굉장히많죠그래서여러분들이랑같이뭔가이렇게구경도하고사실중국에굉장히예쁜곳들이많아요그런데여러분들이랑같이 V앱 켜가지고막이렇게보여드리고이렇게하고싶은데조금그상황이여의치않는그런점들이있어서그렇게못하는점에대해서좀양해를드리고요제가보고너무이쁘다되게보여주고싶다이런것들이있거든요그럴때 V앱 을딱켜가지고딱보여드리고싶은데그렇게못하는점에대해서좀양해를드리겠습니다지금여러분들이랑같이이렇게함께한지1년도지났고그리고중국이온지지금5개월이지났는데되게추울때제가왔었어요그래서지금좀추울때왔었는데이제지금벌써봄이네요네봄내음이지금어마어마합니다그래서제가다른데는못나가더라도이렇게제가있는숙소쪽에서이렇게다니면서여러분들이랑같이봄에피곤하잖아요잠이오죠네그런날에기운내시라고오늘 V앱 치얼업치얼업을 준비를한번해봤습니다오늘 V앱 황치얼치얼업여러분들어떠신가요덥나요눈이부은것같다고요눈안부었어요네눈이부은게아니라햇빛때문에이렇게자꾸하다보니까눈이부어보이는거죠그리고머리가자꾸갈라지네요지금땀이송골송골맺히는데날씨가굉장히더워요지금저는베이징에있습니다여러분들저는베이징에있고요멋있게이렇게머리를이렇게좀정리를할게요이렇게샥샥더벅머리인가요오늘은사실또쉬는날이라이게막이게안꾸몄어요예쁘게꾸미진않고요그래서이렇게딱예쁘게하고정리정도는하고다시시작하겠습니다이렇게괜찮나요네 화면에따라서약간부어보일수도있고약간안부어보일수도있고그러는데스킨을한번바꿔볼까요여러분들이건어때이건어때요베이비페이스애기같아 사실굉장히더워요지금굉장히덥고여러분들이랑같이이렇게산책하려고 V앱 을켰는데
또 아무래도 쉬는 날이니까 잠깐 적어놓은 것 중에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라는 그런 코너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물어보셔도 돼요. 제가 댓글 중에서 보는 게 있습니다. 머리가 지금 제가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머리가 여기가 자꾸 갈라져요. 머리 이렇게 그냥 깎아요, 그냥 이렇게. 네. 까면 좀 이상한데. 이렇게. 네. 여러분들 그 물어보실 거 있으시면은 얼마든지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 여러분들 살이 좀 빠졌었는데 좀 살이 붙은 것 같다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살이 좀 쪘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살이 저때 경연할 때에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뭐 내가 무대 올라간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긴장을 많이 하고 그리고 걱정도 많이 하고 짧은 시간 내에 뭔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해서 많이 먹는데도 살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많이 먹고 운동을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제가 배에서 산야에서 찍었는 보셨죠? 그 이렇게 몸 아직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더 많이 예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자랑하려고 여러분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 중이니까요. 운동을 이제 다시 해서 몸집도 좀 키우고 있고 얼굴 살도 많이 이렇게 찌우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질문이 국내 활동 맞죠? 국내 활동 언제쯤 하냐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국내 활동은 사실 잡혀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했는 것들도 있고요. 너무너무 양쪽 오가면서 잘 하고 싶어요. 사실 저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오늘이죠. 했는 것 중에서 오늘 라디오스타가 나옵니다. 그만 걸어요. 여러분들 산책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이상한가요? 같이 산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건데 같이 지금 저랑 같이 걷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기야 얼른 와 이렇게 한 거죠. 자기야 얼른 와 옆에서 손잡고 그죠? 말하면서 제가 여자는 오른쪽에서 나요? 왼쪽에서 나요? 그걸 잘 모르겠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기야 얼른 와. 오빠 힘들어요? 아 흔들려서요? 아 어지러우시구나. 그럼 제가 조금 걷다가 자리를 잡을게요 여러분들. 오늘 밤에 라스 제가 촬영했는 거 나오죠. 그리고 또 다른 거 질문 또 해주세요. 또 오늘 사실 라스를 너무 보고 싶은데 저는 못 봐요. 라디오스타를 보고 싶은데 지금 못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네. 봄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너무 이쁘지 않나요? 봄 날씨 너무 좋지 않나요? 상쾌해. 여러분들한테 너무 추한 모습 많이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예쁜 모습만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조금 받아볼게요. 저런 질문을 한번 볼까요? 오빠 수염 섹시하다. 제 수염이요? 제 수염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부모 너 예뻐서 나는 부모님과 하이다. 부모님과 화해하셨나요? 네. 아 팬미팅 어땠나요? 팬미팅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저 첫 번째 팬미팅이었죠. 첫 번째 팬미팅이었는데 뭐랄까요? 되게 감동스러웠고 그리고 좀 긴장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좀 이렇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좀 잘 준비를 하고 싶었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곡이죠. 곡 노래를 어떻게 또 어떤 노래를 불러드릴까 이런 것도 좀 했었었고 국내에서도 당연히
굉장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또 한국에서도 또 한국 팬분들이랑 같이 팬미팅에서도 재미있게 농담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되게 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무오염 개념 가수? 아 그렇죠. 저희 그 난징 팬미팅 때 뭘 했냐면은 그 쓰레기 봉투를 다 드렸었어요. 쓰레기 봉투를 다 드려서 이제 다 보고 가실 때 쓰레기를 잘 담아서 우리 깨끗하게 아름다운 사람들은 있다가 몸은 자리는 깨끗하다 그러잖아요. 예, 그거처럼 우리도 이제 뭔가 좀 멋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자. 그래서 저희 팬분들이 너무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거기가 너무너무 깨끗해졌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 주변 기사도 나고요. 너무너무 이렇게 잘하셨다, 잘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칭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마운 너 보고 싶다. 한국에는 사실 중국 스케줄 좀 끝나고 나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금방금방 또 왔다 갔다 하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또 무슨 질문이 있을까요? 언제 다시 홍콩 오실 거예요? 홍콩에 사실 좋은 그런 기회가 된다면은 또 홍콩 가서 또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봐야 잘 보이죠? 홍콩 가서 손잡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홍콩 가서 또 쇼핑도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홍콩 가서 또 그 야경이 엄청 좋잖아요. 그런 야경 같은 경우에도 구경도 다시 하고 싶고 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창샤요? 팬들 늙었어요. 한국에 있는 팬들 기다리다가 늙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분들은 그 젊고요 아직. 여러분들 보시면은 굉장히 제가 그때 공항에서 뵀던 분들도 굉장히 난 처음에 다 소녀들인 줄 알았어요. 네, 너무 이렇게 젊게 계셔서 가지고 너무 어지러우니까 이제 앉아서 한번 할게요. 이게 여기 이제 공원이라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아 좋다. 네.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이렇게 산책로가 있어요. 좋죠. 팬미팅 또 다른 팬미팅 또 잡혀 있죠. 저희가 또 팬미팅이 잡혀 있는데 좀 더 그때 했던 것들 중에서도 더 보충을 해서 여러분들 뭔가 그 팬미팅 오셨을 때 더 재미있게 또 멋진 모습 보여드리려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것도 질문 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네, 질문은 한국 팬들한테 양보한대요. 한국 팬분들 물어보세요. 아 그렇네. 여기 중국 팬분들께서 중국말로 적어주시면 제가 캄부동 네, 읽지를 못하니까 답답하실 수도 있겠네요. 다른 것도 이제 썬텐하지 마세요. 아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때는 산야에 가서 뭔가 되게 그 재미있는 그 바다 요트를 타고 나갔죠. 요트를 타고 나와서 제가 처음 타봤어요 그거를.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벗고 수영하고 거기서 이렇게 놀았었는데 그때 좀 많이 탄 것 같아요. 탔는데 사실 이상한가요? 많이 이상한가요? 또 딴 것도 물어보세요. 이제 그만 태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역시 하야야지 이게 뭔가 사람이 좀 있어 보이고 예뻐 보인다. 네. 나는 내가 까만 게 잘 어울리는 줄 알았죠. 부르는요. 근데 한국에서 사실 방송은 되게 그 좀 뭐랄까요 조율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한국과 중국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잘 해야 경영은 사실
제가 지금 양쪽에 있는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양쪽에 그 경영을 맡겨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방송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한국이랑 중국에서 회사에서 잘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사실 그런 경영을 맡기고 무대에 제 무대에 최선을 다하고 멋진 모습 보여드리려고 더 생각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부 주의, 몸매 관리, 피부 주의, 햇살이 너무 이제 강해지니까 맞습니다. 라스에서처럼 외교 발산해 주세요. 네. 제 사실 제가 사실 애교는 많이 없어. 부모님한테나 아니면 친구들한테 거진 잘 부리지 않습니다. 근데 연기가 막 이렇게 애교 뭐 이런 거 네, 한 번씩 부리죠. 뭐 이런 것들. 또 뭐가 있을까요? 신곡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곡은 신곡을 지금 곡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 쓸 시간이 좀 많이 없긴 한데 곡을 이제 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금 기대해 주시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아시아에서 아이미싱유 1위 한 거 알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봤어요.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팬분들에게 선물로 낸 앨범이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었어요. 왜냐면 활동을 못했었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사랑해 주실까? 그리고 또 우리 팬분들께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전달해 드린 노래이기 때문에 치얼업 뜻이 뭐예요? 치얼업 기운 낸다 뭐 이런 뜻이죠. 네. 네, 저희 매니저 앞에 있는데 물 좀 주실래요? 네, 그 바로 앞에 앉아 계신데 날씨가 좋으니까 날씨가 좋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밖에 나와 있으니까 목이 타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질문하세요. 오늘 뭐 느긋하게 그냥 뭐 오늘은 크게 저녁에 뭐 잠깐 다른 일 빼고는 크게 없습니다. 편안하게 이렇게 느긋해서 편안하게 이렇게 브이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뻐 보이려면은 약간 이렇게 있어야지. 빛으로 그죠? 또 뭐가 오빠 선크림 발랐어요? 네, 선크림 발랐습니다. 네, 지금 너무 얼굴이 타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너무 탔다 그러셔가지고 선크림 이렇게 중국 말해보세요. 니하마 니 츠팔라마 니 칸심마 니 싱푸마 오빠 소리 여보대는 번역기를 돌리셨나요? 소리 여보 여보 맞아 중국 팬분들께서 여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공항에서 가다가 여보 이러길 전 이제 저를 부르는지 모르고 있다가 여보 이러셔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뒤를 돌아봤는데 저를 부르시는 거였어요. 네. 또 검정머리 많은 분들께서 제 머리 색깔이 좀 밝은 게 안 어울린다. 어울리는데 까만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 예전에 제가 까만 머리 했었잖아요. 까만 머리로 있었잖아요. 그 머리가 좀 더 잘 어울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가지고 요번에 한국 들어가면 제가 까만 머리 할게요. 지금 약간 갈색이죠? 갈색인가요? 빛받으면 갈색이죠 이렇게. 네. 이 색깔도 이쁘지 않나요? 왜냐면은 검은 머리는 좀 뭐랄까요 얼굴이 까매서 검은 머리는 좀 칙칙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갈색으로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가만색으로 검정색 아니죠 가만색으로 네 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쉬는 날이니까 노래 불러달라 하시는 팬분들 계시는데 오늘 쉬는 날이니까 노래는 네, 제목도 좀 쉬게 네. 비상 불러주세요 팡팡 불러주세요 검은 머리는 하야 예뻐요 저 얼굴 하얀 편이에요 까만지 않습니다 네. 머리 돌아가면 까만색으로 다시 염색하도록 할게요 근데 너무 까만색보다는 조금만 까만색으로 어떠세요? 그리고 또 오늘 쉬는 날인데 뭐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랑 산책하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물 네 물도 먹고 사실 원래는 약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커피를 준비를 하려고 해요 커피 준비해서 앞에 같이 앉아가지고 커피 먹으면서 같이 이제 커피숍에서 같이 얘기하는 것처럼 연인 모드죠 연인 모드 연인 모드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설레서 네 물 좀 먹을게요 응? 영어 실력은 어때요? 영어요 Would you like something drink coffee or tea? Thank you 한국 팬분들 바람피기 일보 직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안됩니다 여러분들 바람피시면 안돼요 저는 바람 안 피고 있습니다 아 그런 뜻이 아닌가요? 저는 열심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다 너무 이렇게 제가 중국에 오래 있고 한국에 있으니까 뭐 바람 핀다라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한국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른 많은 분들을 함께 하고 싶어서 그렇게 그러는 거니까요 바람 핀다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용수 오빠가 옆에 계시나요? 네 있습니다 지금 물 갖다 줬어요 난 필 거임 안 돼요 바람 피시면 쫓아갈 거예요 근데 한 번 한 번 다 이렇게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렇게 또 다른 거 또 뭐가 있지? 궁금하신 것도 없나요? 다른 팬미팅, 다음 팬미팅 준비를 사실 좀 잘 하고 싶어서 또 처음에 제 난쟁에서 했을 때는 너무 감사한 마음에 위에 나시를 벗어서 사인을 해서 드렸었거든요. 근데